보고 하자. 차자. 혈액형 A형. 혈액형 EN. 혈액형은 ES. 고민형. 아, 나 이거 모르는데 밑에. 안 해봤어? 제대로 그러니까 취미 검사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노래방 많아가지고 따뜻해. MBTI 모르니까 그냥 O형 쓸까? 나? 이게 나를 닮은 사자 그림. 호연 나 I로 시작할 것 같아. E로 시작할 것 같아. I. 난 아니야? E지 호연. 아 호연은 I야. 나 50대 50 아니야 벌써. 나 활발한 것 같아. 나 다가오는 건 잘하는데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 인정합니다. 야, 똑바로 써, 사기치 말고. 난 키 2cm 올려도 되나? 예, 아, 진짜. 사기를 쳐. 예, 형. 스파이크 신으면 184 돼요. 아니, 스파이크 신고 그게 안 올라가잖아. 시제로. 너 내 너무하면 다 블락이야. 형, 제가 고등학교 체육 때 우승시켰어요. 눈물로. 농암 붙자 안 되겠다. 난 벙커 꽂아줄게. 야구 시작한 이거 삼성 라인에서 우리 그치 주사바가 꽂았는데 갑자기 푸른색이 흘러갖고 어? 너 그렇게 거짓말 안 치면 안 되지. 이 기아 아니지. TMI잖아. TMI 거짓말이에요. 위키즈에서 내가 담당한 역할은 그 위키즈 데이트에 말한 건가? 난 그냥 댄서 하고 아예 댄서 없어. 저 듣는 노래 저거. 아 지금 만들어내려고 만들라 해 자꾸. 요즘 뭐 듣더라? 아이유님이 아니 이미지 좋아 보일 노래 하지 말고 사주에 듣는 노래 하라니까. 그니까 아이유님이 그니까 뭐 내 손을 잡아. 근데 약간 이 같지 않아? 너 이 같아. 사자가 와. 아니 막상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사자가 약간 갈기 있고 그렇게 생겼지? 너를 닮은 거니까. 너가 살짝 사자상이긴 해. 사자상 뭔가 다시 그릴 수 있나요? 갈키가 있고요. 이게 뭐야? 톱니바퀴잖아. 아직 완성 안 돼서 그래. ISTP. 그러니까 루키즈 내가 담당할 역할은 저희 개그 담당은 따로 있어가지고. 다음형이 예? 아, 사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꿔놓은 사자. 자, 악기는 야구를 어, 그림 안 그린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야 진짜 눈만 나왔는데 닮았어. 닮았죠. 이것만 그려야 아직 그리지도 않았고. 에이, 코랑 입을 안 그리면 돼 이제. 어어어 나 사자 누가 봐요 사자. 어? 해바라기 같은데. 아직 털까지 힙합이야 크러쉬. 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둘인 이네. 저 근데 있는데 아이로 그 그냥 맞아 아이로 아이로 낄 때도. 어? 너 ESB요? 똑같네 둘이. 아셨어. 근데 이거는 가로 아니야 가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악기는 여우 장비가 없는데. 악기는 장비가 필요 그냥 장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많아서 나는 다 너무 악기니까 안 악기는 장비가 없어.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라 노래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너 탈모 아니야 솔직히? 아니 탈모야 사자가. 자음형이 진짜 어렵다. 분들에게 나를 얻긴 하는 게 이게 아닌 거? 사실과?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게 제일 겁니다. 센터 본능 멋있다 야. 센터 본능. 아니, 본능적으로 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이었으면 저는 잘생김으로 갔을 텐데 자음형이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힘들어요. 개그 났어요. 써도 되죠? 재현이 형, 이지현이 형, 응원가. 나도 이현수 선배님 보고 있어. 이현, 아, 그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이현수 선배님 응원가. 실제 못 먹겠어. 아, 늘리려고 해가지고 한 85까지 늘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내가 큰데? 제가 더 재볼래? 네, 이따가 재보실래? 차라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그냥 한 달 하겠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야구 시작한 게임이 진짜? 잘생기면 미국 가네. 네, 그걸로 가야죠. 착해요. 착해? 착해요. 지금 잘 그랬는데? 진짜 화가인 줄 알아. 나 정도는 피카소지. 아니, 너희 집 강아지예요, 그리고. 왜? 사자. 잘 그렸는데? 난 계속 뭔데 것 같은 거 같아. 시원하다. 야, 나는 지원되기 전에 지원되고 있는 당시에 그 자소서를 옮기고 있었어. 자소서, 응? 자소서 일주일 동안 썼어. 난 2주 썼어. 밤 새면서 노니까. 아침에 노니까 그러지. 그 보강 보강 할 때 쓰는 거. 투수는 보강이 달아. 보강 하는데 뭔 소리야? 나 보강한 거 본 적도 없잖아. 일단 나고. 난 진심을 잘. 나고 시켰어? 네? 누가 시켰어? 아니 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단 낫죠. 여긴 탈모. 미래의 건우를 그린 느낌? 네,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하나 더. 똑같은 사자 아니야? 사자 아니에요. 해요, 해. 그쵸. 해랑 사자. 그니까 뭐가, 그러니까 뭐가, 뭐가 해고 뭐가 사자야? 이게 사자? 얘가 사자지. 아, 닮은 사자 그린 거였어요? 네. 그럼 이건 나 아니죠. 이건 진짜 너야 너. 젊은 사자 그리는 거지. 아니야. 도대체 해가 왜 두 개나 있는 거야? 아니 사자. 꼬리야? 이건 뭐야 또? 꼬리. 아, 얘는 몸통도 없어? 얘 몸통 같은 거 안 그래. 오케이, 나 MBT에 원 ENFP거든? 오늘 한번 바뀌었었거든? 시간 남았네. 어, 그걸 MBTI, 아 바뀌었네 하고 그냥 있어. 이거구나 하고 기억 안 있어. 야, 야구는 2로 하는데 사생활은 사생활은 I로 하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떤 거? 등번호 17번을 가야 돼. 이유는 17번 다음이 18번이기 때문에. 어제 선배님 18번이기 때문에 됐다. 좀 성숙한 느낌? 그런 느낌 좋다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아끼는 야구 장비? 블루샷 멤버 누구지? 형을 일단 넣어줄게. 넣어줄게요? 같이 찍어야죠 형님. 넣어줄게요 아니지. 이거 불펜이 안 나와요. 몸무게 780kg야? 18번 다음 19번이어서 19번 달고 싶은데. 그때 니 그 스토리 올린 거 그거랑 너무 똑같이 그린 거 아니야? 경산토리 그거 너무 똑같이 그린 거 아니야? 이거라도 그려야 되나? 이게 딱 너야. 예, 너무 이거네 약간. 아, 이거야 나. 야 이거 봐봐. 아 오케이. 네? 입은 없어요? 입이요? 아 입이 없구나. 네? 입이 아닌데. 코잖아 저거. 코예요? 뭐 말한 거야? 이거 코야 입이야? 입이지! 코 없어 그럼? 코 여기 있어 여기. 그래. 아, 진짜로? 이거 입이잖아. 입이야 입. 그거 못 봤어? 사실? 아 경사님이? 거기 코 없잖아 임마. 아, 그렇게 하지. 근데 좀 아니지. 경산 재산. 아, 그 사이에 이제 세상 쓰는 거 경산도 가로 열고 센터입니다. 예. 눈에 띄기 때문에 좀 갸름한 사자입니다. 블루샷 멤버를 팬들이랑 찍으려고. 아, 그것도 좀 있긴 한데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춤.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17번 달아가지고 선배님이랑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 삼린이요. 무게는 많이 못 드는데 묵직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아, 같이 동네 원하고 걔가 이제 그 리틀 다니는 거 봤거든요. 먼저 거기 추천해줘갖고 거기 했어. 저 액션이랑 코미디 범죄도시 이런 거. 아 근데 이게 친해지면은 또 달라져가지고요. 처음 봤을 땐 아이인데 나중에 친해지면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옆에 준서 형이랑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루키데이 때 보고 엄청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일단 맥 친해지려면 같이. 네.
멀쩡 안 해. 사자의 그 털 그거 한 건데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 원래 막 샤프 같은 걸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못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게 아니지. 왜 형은 실력을 미술학원 다녔다고. 미술학원 다녔다고. 아 윤호 키 속였네. 미술학원 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87 뭔지 77. 위너의 강승윤이라고. 뭐 힘들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 근데 공원에 얘 연도? 사실 연도 공원 어디에 공원 이거야. 사자라면은 위에 이렇게 털이 있죠. 네. 딱 털 섬세하게 딱 수염도 있죠. 날카로운 이빨과 이렇게 이 먹잇감을 먹고 싶은 이 모아진 눈. 그리고 이제 사자는 이제 눈썹이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두껍게 누른 짱구 눈썹 같은 눈썹. 근데 코를 이게 사자 콘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게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자는 확실합니다. 얘도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로 이렇게 메꿔주는 이게 공사가 없어져가지고 5월 28일 04년생인데 잘못해서 5년 28년 04일로 AB형인데 AB만 넣으면 뒤에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제 자아는 3명이기 때문에 3개 좀 더 CD를 3개 넣었어요. 멋있어. 철수 좋다. 너 이거 지금 너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야 돼. 당디기 방. 쌍디기 디기디기 당디기 방방 디기디기 당디기 당디기 방. 밥 여덟 공기. 반찬 불고기.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고 라면은 제일 많이 진짜 배고픈 날 치킨 한 마리에 비빔면 3개 끓여 먹어. 이건 무슨 벌레야? 그걸 죽일 거야. 벌레야 근데? 네 귀여워요. 개미 아니야. 친해지고 싶어서 썼습니다. 아, 그, 네. 애들이 쓰라고 쓴 거예요. 그냥. 애들이 쓰라고 쓴 거라고? 누가 쓰라 했어? 너. 난. 다리 길이가. 역시 비율도. 아니. 예, 사자를 그리고 이제 몸통도 그래서 얼굴만 있으면 약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서 이제 몸통도 그렸는데 다리가 땅에 닿아야 돼가지고 그 땅까지 그렸는데. 길어져가지고 살짝 기린도 노려봤어요. 유노가 큰 거 같아. 빙구? 약간 바보 쪽. 제가 살짝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말해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다녀서 빙구 소리 많이 들어요. 브레인이에요 원래.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번 달고 잘하기도 했고 원태인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바친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19번을 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먼저 적었는데 네? 뺏겼어요. 네? 아니요. 같이, 아니라고? 같이 우연히 약간 제 거 보고 갑자기 옆에서 어? 나도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아 잠시만요. 그게 그 일본 순서책인데 어느 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 이거 읽어봤는데 그게 인스타 SNS에 많이 떠가지고 교보문 거로 갔는데 눈에 딱 보이길래 사버렸어. 야구 시작한 이유가 일단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고 활동성 있는 걸 좋아했고 친구랑 체육 시간에 캐치볼 하다가 그 친구가 야구부였거든요. 테스트 한번 보러 와도 될 것 같다고 잘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아. 가끔 아빠가 기타 치면서 불러주시거든요. 네 명 들어가야 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세 분이셔서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